Thank you for inviting me. No, sure. Thank you. Hello, baby들. 오늘은 슈스스의 갤러리 랜선 투어.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정말 갤러리 랜선 투어를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화이트 큐브, 이렇게 화이트 벽이 있는 그냥 전시장 같은 전시회에서, 갤러리에서 우리가 투어를 많이 했잖아.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즘 완전 핫플 아니겠니? 이태원에 있는 몬드리안 화렐, 몬드리안 호텔에서 하는 전시에 왔어. 여기 스위트룸에서 오픈되는 그런 전시. 정말 특이하지? 우리 베이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단 이 특별한 행사를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도 아직 못 봤거든? 우리 베이비들이랑 함께 보려고 이 호텔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 따라오도록 해. 야, 날씨 너무 좋다. 와우, 이게 얼마만에 호텔에 와보는 거니? 아, 여기구나. 약간 뭔가 클럽에 가는 느낌? 프라이빗한 클럽에?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오늘 초대받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고요. 네. 오늘 행사는 스탠딩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슈스스는 따로 좌석을 마련해주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까지 뿌리니까 마음껏 드시고.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마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트 전시라는 게 정말 그런 우리가 전시장에서만 보는 그런 전시가 많았었잖아. 근데 내가 작년에도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시청 앞에 있는 그 궁 알지? 덕수궁. 덕수궁에서 했던 그 전시도 갔었었거든. 근데 이 아트의 경계가 정말 요새 엄청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 아트 앤 패션, 아트 앤 호스피탈리티, 또 뭐 아트 앤 F&B 막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과의 소통하는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해졌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컨시어지 전문 기업 더 트리니티하고 이 글로벌한 호텔 아코르의 몬드리안 이태원 호텔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첫 행사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도 이 두 그룹이 계속 한국 그 예술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 너무너무 기대돼. 왜냐면 이 호텔 중에서도 이 몬드리안 호텔은 굉장히 영한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기대를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우리 베이비들도 그 첫 프로젝트니까 많이 기대해 주길 바래. 아, 사람들이 별로 안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 사실 아트 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세요. 너무 우등생이셨어요. 그리고 뭐지, 랜선 갤러리 투어 봤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나 다 선생님 거 얘기하잖아. 아, 너무 멋있어. 그래서 네. 언제 또 배워? 선생님, 여기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전에 뵀었죠. 아, 그럼요. 저 미키 마우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네. 외국인들 너무 많이 왔다. 외국인들. 무서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No, sure. Thank you. see you then after the reception. Okay? Sure. Thank you.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왜 영어 빠다 먹었나 내가? How nice is to see so many wonderful people gathered together in this rumpus room at Mondrian. I think. 네, I am delighted by this collaboration with for your beautiful presence. Let the party begin. Thank you. 네, 다자간의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representing as well as the personal interest.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유희정 작가님은 저는 나이키나 이런 왜 농구공이나 아니면 제가 미키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미키마우스를 그렇게 계속 작업에 담으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스위트룸에 한번 가볼까? 호텔 이런 그 호스피탈리티라 그러지, 우리가 글로벌한 호스피탈리티랑 아트를 같이 뭔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전시단 진짜 완전 처음 해봐. 근데 왜 정말 유명한 호텔들 가면은 유명한 작품들이 되게 있잖아요. 어느 호텔에 가도 다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호텔에 정말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오브제들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완전 감동이야. 18층이라 그랬나? 어, 그지. 몬드리안 스위트. 이게 제일 좋은 방이에요? 네, 양쪽에 딱 두 개. 아, 정말?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프레지덴셜 스위트 같은 거네. 네, 네. 이쪽이 특히 남산 그 타워 같은 거. 아, 나 이런 스위트 룸 좋아하는데 많이 못 와서 그렇지. 베이비들 이럴 때 보는 거야. 아트와 호스피탈리티의 만남. 아트 셀러브레이션. 와우! 어머,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구나.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고요. 어, 그렇구나. 무게가 좀 상당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자화상. 그러니까. 안 봐도 설명 안 하셔도 알 것 같아, 왠지. 어머. 요게 이제 저희 제일 큰 작품. 세상에. 되게 섬세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다 직접 작업하신 거. 대박. 네. 어머. 이 김홍식 작가님 이 골든 프레임도 진짜 저는 맞아요.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 몇 점 봤는데 순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호텔 소장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여기랑 저쪽을 포토 스팟으로 해놨어요. 아 진짜요? 어떡해.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이 안 나네요. 저 잔 좀 주시겠어요? 막 연출해. 오 세상에. 작품이 엄청 많이 전시되셨네요. 저희 한 50여 점 정도? 각각 25점? 어,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재질인데 네네. 거울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블랙미러. 그렇죠, 블랙미러. 이거 세트로 작가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오,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멋있는 사진 스팟이신 것 같아요. 어, 여기요? 네. 어떡해. 저도 이 그림 속에 그냥 한 사람이고 싶네요. 이거야. 이 미키마우스. 예쁘지 않아? 어, 이거 말고 또 이렇게 흐리게 해놓으신 거 있대. 흐리게 작업한 거 있던데? 여기도 저희 히든 스팟이 하나 어? 있는데. 어? 그래요? 잠깐 봐도 돼요? 샤워실도 저희가 디스플레이 활용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사이에 들어가셔서. 아 진짜요? 어 뷰바 너무 예뻐. 어머 어떡해 너무 와우. 이 순간을 즐길까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 너무 좋네요. 아. 어, 콜라보를 어떻게 그 흔쾌히 그 같이 하시게 됐는지 저는 그것 너무 궁금하거든요. How it started.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네네. Basically, this project came to life out of curiosity. Yes. I like textile. Yes. I like silk. Uh-huh. And then the artist, yes. Mrs. Che, yes. told me I would like to bring bogaji. 부자기. 부자기. Yes, yes, yes. I understand. To the yes. world. Mm-hmm. I said, okay, let's organize something. Mm-hmm. I can host a workshop uh-huh. for you. And then that 2 days after, yes, Trinity is my neighbor. Oh yes, I know. Yes. So she was displaying nice artwork mm-hmm. and she told me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is reception art celebration at the Mondrian Hotel. 안녕하세요 to 한혜연 friend.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전 처음 뵈가지고.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쪽으로. 네. 자,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품이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 할 수 있게 막 욕실에도 있고 벽인 줄 알았는데 아예 작품으로 그걸 이렇게 두 개 이어놓으신 것도 있고 김 작가님 거는 그렇게 전시가 되게 친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되시진 않는지. 요새는 그 호텔 아트페어라는 네. 형태로 네네. 그렇게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네네. 그게 이제 미술관에만 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맞아요. 또 이제 서로 향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어떤 예를 보여주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유 작가님은 제가 또 그 전에 한번 뵀었는데 작품이 저는 다 정말 아주 큰 작품만 있는 줄 알았다가 그냥 들고 가도 될 만한 정도 사이즈의 정말 예쁜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큰 작품을 보니까 디테일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뮤지엄이랑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혹은 저런 큰 가마가 있는 공장들을 렌트해서 쓰기도 하고 그게 좀 많이 부탁하러 다니는 편이고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은 되게 많은데 이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지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뭐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좀 전시 계획이 또 있으신지. 사실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 맞아요. 국제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국제전이 두 개 그러시구나. 이미 지금 뭐 유럽으로 보낸 작품 두 점이 있고 한국 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확실히 뭐 BTS 덕분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문화가 맞아요. 뮤직 문화가 들어가고 나면 네네네. 고급 문화에 대한 니즈가 활성화가 되고 네네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네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첫날인데 진짜 바쁘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두 분의 뜻을 너무 어렵지 않게 저희 그 뷰어들한테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베이비들 이렇게 정말 경치도 너무 아름다운 이 몬드리안 이태원 호텔에서 아트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전시를 우리가 같이 우리 베이비들과 감상을 했는데 어땠어? 너무 좋았지. 이제 곧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 같거든. 그러면 좀 더 재미있고 더 멋진 그런 전시도 많이 보러 다녔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내가 들었는데 한 6월쯤에 또 이 트리니티와 몬드리안과 협업한 풀 사이드에서 하는 또 아트 전시가 있다고 해. 너무 재밌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시를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이 마지막 배경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이 야경을 즐기면서 우리 베이비들 다음에 또 이 랜선 투어에서 만나. 안녕!